11월 27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위터 측은 개인정보와 보안상의 이유로 해경군 김씨 계정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단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가입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화성에 착륙한 인사이트호는 인간이 실제로 화성에 살 수 있을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화성은 지구처럼 자기장이 존재하고 하루도 24시간 37분으로 비슷합니다. 오늘 출근길에 마스크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중국 전역을 뒤덮었던 모래 폭풍까지 예보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커트하셨네요. 네, 그랬습니다. 시원하게. 너무 멋있어요. 네. 원래도 멋있습니다. 아, 네, 오늘 아침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시작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아주경제의 일면에서 픽하신 기사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부가 그 당정협의를 했는데요. 그 카드 수수료 그 폭을 인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5억 원 이상 그리고 15억 원 이하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이런 가맹점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행 2.05%에서 현행이죠. 네. 1.4%로 인하했습니다.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인하를 해준 것이고 네. 또 연 매출 10억 원 이상 그리고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행 2.21%에서 1.6%로 인하했습니다. 거의 뭐 다 보면 50% 정도 가량 인하를 해준 건데 네. 그럼 이 결과 혜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보면 특히나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출 30억 원 이하 250만 개라고 합니다. 아, 이런 가맹점들이 네. 수수료 혜택을 받을 전망인데요. 이거는 전체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넓게 많은 네. 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그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은 환영의 목소리, 물론 그 100% 환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주장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환영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카드 업체 모임이죠. 여신금융협회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는 당연히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간 뭐 심지어는 이제 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직종에 있는 노조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면 구조조정이 상시화될 것이다 라고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좀 왜곡된 부분이 있었던 게 대형 그 마트라든가 이런 가맹점의 경우는 뭐 대형 마트다 보니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 위주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카드사하고 어떤 뭐 협의를 통해서 수수료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네. 반면에 중소 가맹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수수료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것들을 좀 그 바꾸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카드 쓰시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 많이 받으시죠. 많이 받지만 누가 사실 서비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영화 관에 갔을 때 네, 뭐 1인 그렇죠. 예매권을 준다든지 그렇죠. 뭐 할인해 준다거나 혹은 뭐 어디 뭐 가서도 포인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뭐 현금처럼 쓴다거나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개인의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런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우리 카드를 쓰는 국민들도 다 사용하지 못해요. 그렇죠.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휴대폰 요금 1년 지내서 포인트 쌓인 거 다 못 쓰는 것 같은 효과이기 네, 때문에 네. 결국은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할인율을 더 낮춘다는 네, 네. 자체가 더 오히려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일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정부가 이제 이번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런데 쓰이는 부가 서비스라든가 혹은 마케팅비 이런 네. 거 뭐 카드 모집할 때 그 중개인에게 주는
수수료 이런 것, 원가 카드사의 원가 구조를 그 개표를 해서 절감을 네. 해라 그런 비용을 그런 비용을 절감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냐 이렇게 아마 그 판단을 해본 모양인데요. 한 140조 정도의 그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 그 중에 이제 뭐 그 80억 정도를 바로 이런 수수료 할인하는 비용에 이제 집어넣겠다는 거죠. 근데 그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140조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가 140조를 다 이런 그 할인에 쓴다고 했을 경우에 작년 우리나라 카드사의 총 영업 비용이 얼마냐? 120조 정도 됩니다. 그 적자가 될 수도 있죠. 네, 잘못하면. 네, 그렇죠. 그러면 정부는 그 당연히 이제 80%에서 90% 사이에서 그걸 쓴다고 하니까 뭐 적자 구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네. 어떻든 카드사 입장에서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쪽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네. 국민 입장에서도 연회비라든가 연회비가 이제 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연회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제 부가 서비스나 이런 혜택은 줄어들 수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그 중소 그 상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2차 개편안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앞으로 조금 시행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 지켜보고 나서 차후에 또 개편안이 있으면 우리 부장님과 또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네. 부분에 다른 전문가 부장님도 계신데 그때는 좀 더 숙달된 전문가님을 모셔서 한번 그게 우리 부장님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 부장님이 겸손하십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